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주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대장암이라든가 입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면 됩니다. 하루의 밸런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아유, 오늘은 이재명의 충격적 실체를 개딸. 밝혀주시네. 개딸들. 예. 자, 뭐 개딸들의 문제가 많죠. 근데 하나하나 네네. 조목조목 짚어주십시오. 네네. 네. 그, 이재명이 뭐, 캔캡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딸들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저기, 개딸들이 고맙고 사랑하다. 이거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왜 개딸들 주목을 하냐. 이번에 또 이재명 소환한 걸 가지고 개딸들이라는 자들이 엄청 또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개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그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거기 왼쪽에 보면은, 그,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그,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사드하고 평화호라고 하는 요게, 그, 2016년도 말에 그, 저기, 촛불 집회에서, 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왜 이때 왜 갑자기 사드 갖고 했느냐. 저는 그래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린 이 이면에는 중국의 공작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객달의 실체를 알수 있는 네.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 장면. 네. 거기 저기 그 더블당에서 뭐 민생 외면 뭐 야당 탄압 이렇게 지금 피켓 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흘러가는 꼴을 보면 이거 완전히 집단 자살극이잖아. 이거 뭐 저기 전당대회 저기 대표 뽑는 경선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거론됐는데도 이재명을 예, 이렇게 대표로 뽑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선거법에서 걸려가지고 100만 원 이상, 이건 아마 거의 확실한데, 네. 법대로 하면. 네. 그러면은 뭐 완전히 문 닫아야 되잖아, 이 아들은.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래놓고서도 그럼에도 이재명을 뽑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집단 자살극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지네들이 집단 자살하면서 우리 살려다오 하는 거와 똑같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예전에 조국의 저기 조국이라 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저기 이재명이다. 예. 예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거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공등하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그대로 되돌려주면 되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심각해요. 네. 이재명이가 2016년 12월 6일에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엄청. 얘기한 거? 이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한 건가요? 예,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은 이재명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이재명, 법정 최고형으로 이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면서 지내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거기 아래에 보면은 뭐 여기는 국민이 평등한 주인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예, 남은 그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후에 남은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보내게 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이재명에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개딸 집회를 이렇게 사진들을 쭉 보니까 오마이티비에서는 분명히 2030 개딸이라고 하고 네. 다들 뭐2030 개딸이라는 말이 지금 관용어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개딸들이라고 하는 2030이 없어요, 여기 집회에. 예. 거기 보면 거의 다뭐 5, 60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40대도 별로 없고. 딱 봐도요, 뭐, 아줌마들이네, 다. 네, 딱 봐도 예, 아줌마들이잖아요. 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볼때 중간에 있는 말처럼, 아니, 이 사람들의 재명 아빠는 그러면 80, 90이 걔냐? 예. 이재명이 도대체 몇 살인데, 지 거의 비슷한 나이 사람들하고 그 개딸이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국적이 도대체 어디냐? 한국인이라면 이런 정신 나간 이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수상쩍어서 다른 자료를 살펴봤는데, 다음 장면 보시죠. 네. 거기 대선, 3월 9일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20대 여성이 좀 높기는 해요, 20대 여성이. 그런데 40대보다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대보다는 낮은데 이거를 20대 여성이 조금 높다고 해서 20대, 30대로 해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개딸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재명이 개딸 양아들 현상은 세계사적 의미다. 세계사적 의미일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세계 어디에도. 그러게요. 예. 이 범죄인,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8개 혐의인가 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따른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건 말 그대로 세계사적으로 아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저 전당대회 전에 그 당대표로 나서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의 출마를 막는다면 여의도에 개딸 10만 명 모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뭔가 뒤에 배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가짜 보수는 무능한데 부패하고 이거 거꾸로 지한테 하는 말을 꼭 지가 나서 갖고 그러게요. 한다니까요. 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왜 장면, 네. 이럴까? 거기 보면은 대만에도 그 지난번 총통선거에도 개입한 게 드러났었는데 지난 3월 달 기사거든요. 3월 3일에 중국 선거가 개입했다라고 중국 선거, 아니 중국이 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호주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스파이가 총선 개입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중 정치인을 심우려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자료로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이거보다 몇십 갑절 더 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그 저기 언론 매체에서 요런 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재명 개딸이 실체, 2030 젊은 여성이 맞냐, 대한민국 국적은 맞냐, 이 얘기가 결국은 2030 젊은 여성이 아니고 40, 50대의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국적은 맞냐고 묻는 거는 이거는 중국인, 특히 그중에 이제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네. 네네. 거기 뭐 우마우당도 뭐 누차 얘기한 것처럼 우마우당 여론 공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다음 거 보시죠. 그 구체적인 사례. 네. 이거 저우이보라고 저우이보, 아주 네. 유명한 그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네.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는 거를 이제 하니까 이 여자가 저기 몇 개의 그 매체를 고발했지 예, 않습니까? 명예훼손. 저도 고발했습니다. 저도 아, 고발 그걸 당, 고발 당, 당하셨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고발 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락없이 간첩 같은데
이제 그거를 저기 자료로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네. 이 주옥파가 언제 인민망에 입사를 해갖고 대표가 됐냐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났냐 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011년 9월 달, 이게 9일인 9월일 거예요. 네. 거기에 인민망에 입사를 했는데, 2011년. 2011년 바로 입사를 하면서 바로 대표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피플닷컴 코리아가 이 인민망 한국어판을 하는 그 회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때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최문순,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송영길. 여기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이 사람들 다그 저기 대권 주자로서 거론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 딱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영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익산시하고 담양하고 호남 쪽만 딱 집중해가지고. 이건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특별히 그 동그라미에 있는 거는 이재명하고 주옥파의 인터뷰 기사가 인민망에 실린 건데, 거기 저손 잡은 모양을 잘 보면, 이 너무나도 뭐 반갑다는 듯이 그 저기 이재명이가 두 손을 딱 부여잡고 있지 두 손을 않습니까? 꼭 잡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바로 다음 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2011년 아까 그 주옥파가 인민일보, 인민망, 이제 중국 이름으로 인민망이잖아요. 인민망, 인터넷 신문. 인민망에 입사한 것이 2011년 7월로 보이는데, 2011년 9월 27일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래가지고서 7개 외국어 사이트를 했는데, 뭐 조선어하고 한국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덟 번째를 추가했는, 이 추가한 이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9월 27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장이 된 다음 해에 이 이재명이가 천양시를 가가지고 이게 글로벌 파트너 공조를 하는데 이 날짜가 20일에 가가지고 20일부터 5일 일정으로 가 있었거든요. 25일까지. 그러면 돌아온 직후에 바로 이 인민망 한국어 서비스 시작된 겁니다. 근데 명백히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재명을 특별히 관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장을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대선에 출마를 해서 이제 경선에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CC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3월 달에. 대통령 되면 사드 철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 CCTV하고 인터뷰에서 그 발언을 했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드가고 평화오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탐지거리 3,000km 레이더 설치, 요것이 이제 산둥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산둥반도에서 지놈들은, 중국놈들은 우리들한테 3,000km 레이더 설치해서 한국 전역을 감시하는 거 괜찮고, 요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이제 사드에서 우리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미국에서 자기네들 돈 줘가지고 사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 했습니까?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한다.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우상호라는 이 인간은 몇백 키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 쏘는 안전하겠냐. 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몇백 키로.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3천 키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인간들이 도대체 국적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에
이 주옥파가 들어오면서 공작의 천병으로서 그렇게 미인계를 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네. 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런 것이 보이는데, 그 다음, 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여기 보면 이, 뭐, 저기, 이, 이 누구죠? 저기, 이영, 요, 요 사람 생각이 안 나네. 이재명이요? 아니, 이재명 말고 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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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종걸은 예.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던데, 아주 노골적인 인간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송영길입니다. 네. 송영길을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송영길을 보면 개딸의 실체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네. 그게 이제 왼쪽에 보면 송영길이가 이재명의 개딸 집회에서 중국 노래를 불렀어요. 어허. 이게 이제 올해 일이거든요. 네. 2022년 4월 21일에 송영길이가 이재명 개딸 집회 갖고 중국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재홍의 노래, 이게 이제 중국어로는 폭요잖아요. 네. 그래, 폭요 이거를 완창을 했다는 거죠. 네. 중국어로.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중국에 뭔가 좀 가까운 그런 사람들 집단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 더 오른쪽에 보면 이것도 황당합니다. 유세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에게 손편지를 하는데 감동이다. 손전비를 전해준다. 이라는데 거기 성수동에서 주신 편지 답을 드립니다. CC인데 기쁠리자 두 개 CC라고 발음하는데 예. 중국어 발음은 CC. 제가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오.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름도 지어주고 결국에는 개딸의 주도 세력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여기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송영길이가 자기 안전한 그거를 놔두고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유도했고 다 이게 짜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거기 송영길이가 2017년 1월 4일에 송영길이 이제 그 방문 그 대표 자격으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송영길, 박정,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유은혜, 정재호. 이 일곱 명이 사드 조공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니까 거기 왕이가 이제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서 이 야당 이 대표가 하는데 뭐 대표도 이때 아니었지 싶은데 그 저기 가가지고 야당 의원인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작전에 걸려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2016년도 말에 있었던 탄핵, 촛불집회 네. 이 부분에는 중국의 공작이 분명히 개입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네. 그 이제 송영길도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거기 저 박원순이가 2015년도였나요?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예. 파리가 말에 붙어가든 우린 중국에 붙어야 된다. 예. 이 빌어먹을 인간이 뭐 이런 예.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뭐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뭐 중국은 큰 산이 우린 작은 봉우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아니 근데 그 저 누굽니까? 아까 이재명도 그렇고. 네. 박원순도 그렇고 꼭 두 손으로 이렇게 잡네요. 예예여여 여자들 밝히는 인간 아니 근데 이 박원순이가 또 남자하고 악수할 땐 한 손으로 하고 이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요 옆에 옆에도 같이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 네네 네, 맞습니다. 네. 한 손으로 하고 쩌우이브하고 주옥파하고 악수할 땐 이렇게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캐타다 뭔가 이게 성적인 관계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못 잡죠. 이야. 공통점이네요. 이재명과 박원순. 네. 네. 남자는 근데 환손이에요, 여기는. 여기 봐요. 이쪽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집 방에서 딱 하는 요는 주옥파.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 여기는? 여기 저기 그 누구야 중국의 저 그 관료입니다. 관료예요. 예. 어 그러면 저 우이보 주옥파보다 높은 사람인데 여기는 한 손으로 네, 하고. 네 맞습니다. 저 우이보는 두 손으로 그냥 아주 뭉개네요 뭉개. 네네네. 네. 이게 참 황당한.
황당하네. 둘이 공통점이 그러네요. 네. 네네. 지금 발견했네요. 네. 둘 다 다 사악한 인간들. 네. 그 다음에는요. 예,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2021년도에 이제 저기 정부가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별로 쉬는 이게 결국에 여기 저 어디죠? 거기 저 새만금 가가지고. 네. 그래가 이거 전부 다 패널이 다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예.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 갖춘 원전, 탈원전이라기가 황당한 정책을 하면서 태양광으로 이제 환경 완충. 이번에도 아마 이 태풍에 엄청나게 피해가 있을 텐데 이런 거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그 아파트, 국내 아파트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국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다른 거 거의 다 합한 것보다 중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예. 캐나다, 대만, 호주 다 합한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는 서울이 압도적입니다. 아, 네. 아니 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 예, 경기도 거기 다른 데는 다 합한 것보다 많잖아요. 예, 경기도 지사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거기 더더구나 우리가 놀랍지 않은 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평택 하면 미군 기지 있는 데잖아요. 이번에 네네. 옮긴 거. 네. 그런데 거기에 초대형 차이나타운 개발이 본격화. 요게 이제 네. 원래 이 사람들 요거를 보도를 할 때에 그 좌파 매체에서는 아 이거 원래 이전 정권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평택에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했지만은 정부에서 제재를 해가지고서 못한 거를 네. 이재명이 지사를 하면서 이거를 송사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갖고 이겨가지고 개발을 본격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중국에 친한 친중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평택이 미군 기지 있는 곳에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해군 기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에 최문순이 말한 차이나타운. 네. 그 옆에는 원래 미사일 다음 기지. 보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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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네. 네, 봅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한다고 나오죠. 네. 네네. 근데 범죄 수사라는 것이 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 네. 이라니까. 이재명이는 뭐라 했느냐면 법질서를 지키면 사익을 취한 자들에게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면 그런 정치보복은 끝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돼야 돼. 이것도 지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예. 흔들리면 적폐 청산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저기 정치보복 공언하는 대선 후보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는 2017년도에 정치보복 그런 좀 맨날 해도 된다 해놓고서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론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이문이 적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가요? 불이문은 아시죠? 불이문이 뭐예요? 부이시. 예? 부이시. 예? 부이시. 예? 부이시. 한 명은 이재명, 한 예. 명은 이 저기 이준석.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예, 예. 이준석. 네네. 거기에다 문재인. 네, 하면은 네. 둘이문 이게 적폐다 그죠? 아, 둘이문.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예. 네. 예,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정리를.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아 이거 저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도리 일하는데 내가 왜 도리도리 했을까 이래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자료인데. 네. 아 도리도리라는 게 도둑놈 리시구나. 그래서 아. 이놈을 먼저 잡나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저기 이재명이가 진짜 도둑 같은데 네. 어 그런데 어 아니지 이준석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지 그래서 이래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김성진 교수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파워포인트로 아주 정리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생각까지 정리했습니다. 아, 그런데 중국과 개딸들의 관련, 그 다음에 송영길
늘도 여기 관련 이런 쭉 연관관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 풀리네요. 왜 송영길은 그때 알토란 같은 자신의 지역구를 내줬을까? 왜 4.4.5입을 해서 이재명을 억지로 당대표로 만들어줬을까? 그리고 왜 개딸들과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 저우이보 미녀, 아까 사진 보신 대로 미녀 중국의 유역기관지의 한국 지사장은 왜 이들과 긴밀하게 접촉했을까? 예, 좀 뭔가 수수께끼가 풀리는 듯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